자신이 없어갖고 한 번도 선생님한테 갖다 드린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있었어요. 이웃집에 아주 좋은 저기 어머니뻘 할머니가 사시는데 아 반찬을 참 잘하셔요. 일본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심심하게 잘하시는데 이제 저 이제 나눠주신다고 하면 이제 달락무 무 총각김치를 주셨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선생님 그 주신 그 유인균을 저만 살짝 그분한테는 안 알려주고 그분이 좀 의심이 많으셔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. 그러면 한 번도 그래 이렇게 안 해요. 나이 드시면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드리면 절대 안 하신다 그래. 그래서 제 거에만 제가 이렇게 이제 뿌려놨어요. 그래갖고 담가놓고 이제 먹고 일주일 뒤에 또 주시는 거예요. 이제 남았으니까 또 나눠 먹자.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제가 상에다 놓고 비교해서 이제 먹어봤어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? 확실히 제게 더 맛있는 거예요. 요건 약간 좀 새콤해졌고, 요건 제 거는 아직도 아삭아삭하고,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갖다 드렸어요. 그러니까, 아,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면서, 뭐 어떻게 보관했냐고. 그래서 제가 비법이 있거든요. 우리 냉장고가 더 좋잖아요. 이랬는데,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, 아, 진짜 그런 게 있냐고. 근데 안 쓰셔요. 왜냐하면 이렇게 뭐, 받는 걸 좋아라 안 하세요. 주시는 건 좋아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확실히 맛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느꼈고, 또 이제 지인이 이제 다음 지난주 샘플 갖고 올려다가 그 샘플 용기를 제가 소독 안 해도 되죠? 아니, 소독, 그거 아, 샘플 용기 쓰실, 아, 소독 돼 있는 예, 거예요? 그러니까 예, 그대로 거기다, 세균은 예. 그대로 담아오시는 거예요. 그 이제 제가 다래를 주셔가지고 그 다래를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게 있으니까 이대로 담았는데 제 입에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친구를 줬어요. 근데 친구도 맛있다고 해서 이제 아 이거는 내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도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발효가 왜냐면 예, 그 거품이 계속 나오니까요. 그냥 제가 그냥 거실에 주방 한기통에 놔놓고 냉장고에 안 넣거든요. 근데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. 이제 계절이 겨 예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. 이거밖에 제가 경험한 게 없습니다.